다음으로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추도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김재동님께서는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추도사, 대한민국은 1965년 일본과 기본조약을 맺어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조약이 두 나라의 과거를 깨끗이 청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독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뒤 승전국들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뒤 70년이 넘은 현재에도 전쟁 범죄자들을 색출 처단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이웃나라들과의 적대관계뿐만 아니라 적대정서까지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한일기본조약체결은 손해배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과 독립축하 등의 명목으로 당시 군사정권을 매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을사보호조약과 경술경탄의 침략행위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빌리 브란트 독일 수상이 유태인 위령탑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마땅히 전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본 국왕은 무사했고 전범자들이 수상직에 오르는가 하면 지금은 전범자의 후손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국이 영유하고 있는 0.186제곱킬로미터의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과거 일본의 지진재해를 언급하며 1923년 9월에 관동대지진에 대해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과 쓰나미 보도를 하면서도 우리 동포 약 1만 명이 관동대지진에서 학살당한 사실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일본 쓰나미 발생 당일 언론인이자 작가인 조슈아 해머의 기고를 통해 관동대지진을 회고하며 당시 미국인 희생자가 150명 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은 진앙지 부근인 요코하마를 파괴했습니다. 목적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도쿄에 화재가 발생했고 도쿄의 60%가 타버렸습니다. 이 지진으로 약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극우파들은 이 재앙을 편협한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느니 사회주의자들과 공모의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익 깡패들이 선두에 서서 조선인 노동자들과 일본인 사회주의 인텔리와 노동운동가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2011년 일본의 쓰나미 재앙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는 거리 모금이 등장했으며 재벌들도 거금을 내놓았습니다. 동남아 쓰나미 피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은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교과서에 올리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과거를 용서할 수는 있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동 조선인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93년이 되었습니다. 93년이 흘렀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에 조선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3년 9월 10일 일본 정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습니다. 조선인 대학살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회피하고 있으며 학살 책임자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족에게
사실을 알린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본 정부는 학살 증거를 인멸해왔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조선인 학살 기록을 삭제하거나 축소 기술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무책임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에 한 차례 공문으로 항의를 한 것 이외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적도 증거 수집을 한 적도 일본 정부와 공동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한일 양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한 민간조사 활동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관동조선인 학살 사건에 눈 감고 있는 한일 양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동아시아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할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2016년 8월 2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 김자동. 네, 감사합니다.